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 외 질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걸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자, 알겠어. 예수님이 여기에 누가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그 당시에는 유리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포도주를 어디다가 넣었냐고 하면 양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어요. 그 양 가죽 부대가 아주 그 얇고 연하고 질기고 그래서 포도주를 거기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가지고 댕겼대요. 그때는 포도주를 자주 마셨으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부대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포도주도 어떻게 돼? 포도주도 쏟아지고 만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이러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 새것과 옛것이 이게 잘 맞지를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헌 옷이 구멍이 났는데 새로 짠 천을 거기다 구멍을 막으려고 거기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새로 짠 천은 뭘, 어떻게 돼요? 줍니다. 그렇죠?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탁 구멍을 붙여놨는데 어떻게 될까? 헌 옷에다가 붙였어. 그러면 헌 옷을 막 땡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 옷이 쪼글쪼글해지고 헌 옷도 영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헌 천에는, 헌 옷에는 무슨 천으로 해야 돼?
예, 네, 오래된 천으로 갖다 붙여야 그게 그대로 붙는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 성경, 여러분 질문하신 것이 다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 것과 새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옛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불러. 그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아무리 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서로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문제다. 왜 안 어울려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읽어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철저히 무선적인 것처럼 보여요. 율법적, 조건적으로 보여요. 구약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사랑으로 감싸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둘째 아들이 나는 집 나가서 아버지하고 안 살란다. 그래도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주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도 아버지는 받아들인다. 구약에는 그런 거 천만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다. 공경 안 하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 그게 구약이야. 자. 근데 구약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그게 하나예요. 성경은 그 희한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신약.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게 다 약이란 말이에요. 약. 그 약은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거를 구약은 옛 언약,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약속인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하고 계약은 달라요. 근데 언약은 약속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쌍방 간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이 이제 계약을 하면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 그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동물들을 잡아서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자기의 그 집사 에비 엘리에셀이라는 그 자기의 비서였다. 이 비서가 비서를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친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에비 엘리에셀은 그 엘리 너 비서는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아들 죽었대. 아시겠죠? 그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몸에 네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내가 약속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예. 그 아내 사라가 아들 임신을 못해 불임이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90살이다. 인간으로서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할 때는 이것을 이제 구약적 그런 말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인간은 어떻게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이 아브라함이 기특한 이유는 그 하늘의 별을 보족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겠다고요? 믿었대. 어떻게 믿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90살. 90살이 넘었어. 이제 이게 우리는 믿으니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만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아브라함은
믿었다. 예. 네.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브라함만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네. 자,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딱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부족한 면이 막 나타나요. 아직도 불완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죄인이 믿음으로, 자,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 성령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죄인을, 그 죄인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일단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의인이 아닐지라도 나를 어떻게 의인으로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자, 의로 여기시고, 여겨주신다. 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그 유업을 삼게 하려고. 자, 지금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주인이 있어, 벌써. 그게 막 덩치 크고 힘센 사람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응?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어. 그 땅을 주겠대. 하나님도 난강도 같아. 아니, 주인 있는 땅을 저 외지에서, 응?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온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고 약속. 그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서 어떻게 그 땅 다 뺏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스스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내가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뭐예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나 잘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다 천국에 보내거든.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그 약속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천국에 뭐예요? 보내겠다. 라는 약속이야.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인이 이미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죠. 이미 그 주인들이 다 있는데. 근데 줄 수 있어요. 왜?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약속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가 될 것인데 그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한 후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기 자신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해방시키려면 누구를 항복을 시켜야 돼? 이집트의 왕 바로를 항복을 시켜야 돼.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 세상 누구도 그 최강국 이집트의 왕 바로를 항복시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누가 항복시켰어요? 네, 하나님이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150만 명을 광야로 해방시켰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냈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우리를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말하고 다 같은 약속이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약속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압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그런 중요한 계약을 쌍방 간에 할 때 그 계약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 의식이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그 3년 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새끼 시대를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3년 되면 소도 3년이 되면 가치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때, 그 3년 된 암소, 그것도 수소가 아니라 뭐예요? 암소예요. 참,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 남자로 태어난 게 조금, 암소, 암염소. 이제 양은 수양이 나오네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쪼개라.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가운데에 길을 내고, 쪼개라. 그래서 쪼개 놓으면, 그 가운데 길에는 뭐가 흐를 거요? 피가 막 흐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한 사람씩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두 사람이 걸어가요. 그 말은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 계약을 안 지킨다면 나도 이 동물처럼 돼도 괜찮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는 내 몸이 이 동물들처럼 반쪽아리가 나도 나는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지키겠다. 안 지킨다면 나도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거 참 대단한. 요즘은 뭐 하나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되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피기를 동물이 쪼개진 두 동물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막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지 안 지킬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그러면 쪼개라. 동물. 그래서 여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지 너를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아 라는 그런 식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선적, 일방적,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뭐요 이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이 될 것을 한다.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 나오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것도 이제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약속을 다 하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지라. 이게 이제 누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불이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있게 없게 없어요.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브라함이 지나간다면 그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에서는 이제는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는 약속을 뭐라 부르게? 예. 네. 그거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율법을 다 요약.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요약,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걸 뭐라 부르게?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십계명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은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다시 말하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모든 명령이 그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안 맥히는 거예요. 명령은 명령이고 약속은 약속이죠. 그렇죠? 명령과 약속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정 반대야. 약속은 뭐예요? 건자야. 내가 너한테 꼭
진주 목걸이를 사줄게. 건자는 돈 없어. 진주 목걸이 못 사, 자기 돈. 내가 사줄게. 응? 자.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 약속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 이거는 약속이다. 약속인데 무선적 약속이다? 일방적인 것을 알아야 돼.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돼. 근데 이 십계명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바로 뭐라고? 언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명령이 어떻게 약속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명령이, 십계명이 바로 뭐다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어떻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 바로 뭐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십계명이라면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십계명 보면 뭐 할 수 없지도 않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내가 뭐 살인했나? 그렇죠? 내가 누구 훔쳤나? 뭐 옛날에 어릴 때 아빠 지갑에서 돈 훔친 일이 한두 번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요약하면 네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네가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 우리가 따를 수 있나요? 따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십계명이야. 그럼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아, 참. 저도 옛날로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뭐 아무리 한국에 남아서 고생해도 제가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 걱정해 본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옛날 효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나는 내 일에 바빠서 의사 생활 한다고 그리고 내 돈 번다고 공경하긴 뭘 공경해 그렇죠?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뭐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그 본래 뜻은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맨날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저 병신 같은 게 뭐 이래 싸면서. 자, 그래서 십계명이 이 명령인데 이거 이 명령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다. 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곳에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는데 그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른다? 십계명 궤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도 법궤라고 부르는데 천만에 법궤라고 안 불렀어요. 무슨 궤?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이 있는 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과 무엇은 같은 것이다? 그렇지. 언약과 명령은 같은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과 명령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명령을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와야 돼? 성령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명령과 언약은 같은 것이다. 명령과 언약이 같은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성경을 전부 다 깨달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해주겠다는 약속. 그러므로 그 언약, 그 약속은 뭐예요? 사랑이지. 그렇죠? 그것은 은혜지.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사랑이요. 동시에 뭐예요? 그게 은혜라. 은혜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은혜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령과
언약이 일치가 되려면 이 언약과 명령 사이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즉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응.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딱 지어야 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덩이를 치우라 그랬어요. 치우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어떻게 나오느라 나사로는 죽었다고 죽은데 나사로가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와라 할 때 그 말 듣겠습니까? 못 들어 듣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나사로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느라라는 그 명령은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이 약속이다. 무슨 약속?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지켜서 나사로 걸어 나왔어. 아,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은 곧 뭐예요? 사랑이며 약속이다. 그래서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은혜가 있을 때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언약과 명령은 뭐 한다? 사랑 안에서 뭐 한다? 일치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 제1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 제1호. 뭐예요? 빛이 있어라. 빛을 있게 하. 빛은 누구예요? 누구만 빛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생명의 빛은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그 속이 캄캄해, 허감, 혼돈,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구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될 그 공간 안을 향하여 뭐가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누구한테 명령을 했죠? 명령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명령의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거야. 아시겠죠? 그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대.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 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 우리가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 맹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마다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존재. 응? 근데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할 때 자기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 그 약속, 그 약속을 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지킨 것이, 약속 지킨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요? 십자가에.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면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 약속 지켰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어떻게? 하나님은 해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이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를 성령이 와서, 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천국 가도록 뭐요? 해 놨다고? 와, 이것처럼 대박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게 했다니 정말 놀라울 뭐요? 따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야, 이건 정말 대박이구나. 내가 천국을 가도록 다 해 놓으셨다니 이거 정말 놀랍구나. 너무너무나 뭐예요? 감사하구나.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쨌든 뭐예요? 천국 가도록 이미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신을 당해서 좀 손해를 봤다고 해도 내가 이것 가지고 그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고 내가 뭐 자살하고 이럴 필요는 뭐예요? 없어. 왜? 어쨌든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고. 영생을 하도록 이미 되어 있다고.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복이라고 그래, 복. 복.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전혀 거꾸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앞으로 천국에 가려면은, 여기는,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 성경절을 오해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쫙 보시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찾아보자. 그러고 아, 얘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얘한테 복 주고 천국, 얘를 천국 보내야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그렇죠? 우리의 무선적 버릇이에요. 조건적 버릇이. 그것이 옛날 술부대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는 성경절을 조건적으로 읽는다니까.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복받고 싶지?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충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가 복 주고 천국 보내주지. 그거는 조건적 생각이고 율법주의적 사고죠. 그렇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고방식이다. 그 옛날 사고방식이 바로 옛날 술 부대, 포도주 부대다. 그런데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말이다. 새 술이다. 새 포도주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였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자체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식 조건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조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하,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애통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애통할 게 없는데? 그럼 애통할 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건가? 복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새술이, 이 말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술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헌부대에 집어넣는데 옛날처럼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그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헌부대도 찢어지고 술은 다 쏟아져서 그 아까운 포도주가 땅에다 쏟아진다. 둘 다 완전히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바로 번역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씀의 뜻은 뭐냐면,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즉, 무엇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 아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은 자이구나. 이때 나는 그 복이 확 밀려오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국은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자, 이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blessed are. Blessed are. Blessed. 복을 blessing이라고 부릅니다. Bless. Blessed는 무슨 뜻이에요? 복을 받은 자를 blessed.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복을 받아야. 이야, 내 마음은, 내 영은 가난하구나. 가난하, 영이 가난하다.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진짜로 부하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심령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처럼 내 심령에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존재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나 같은, 응? 존재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도록 해 놓으셨구나. 응. 크. 응. 그런 사람, 즉 구원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그것을 놀랍게도,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미 나의 천국 시민권은 이미 천국에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무덤덤하면 어떡해요? 아, 참아요.
그래서 막말로 하면 여러분도 암으로 죽어봐야 뭐요?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내 병 가지고 너무 일희 이런 거를 안 하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때 여러분 진짜 잘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김하백한테 좀 배워야 돼. 뭐 박사님 강의들 보니까 뭐 나도 전국 시민권이 발급되었다는데, 이야 대박이야. 그럼 뭐 걱정할 필요 있겠어? 뭐 죽고 봐야 뭐예요? 천국인데? 그렇게 돼야 마음의 안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돼요. 일희, 일비. 특히 여자 환자들은 방구석에 혼자 놔두면 온갖 상상을 다 해. 그 나쁜 상상. 심지어는 자기는 죽고 뭐 장례식 하는 상상까지도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하는데 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 옆에 어떤 처음 본 여자가 서 있더래. 그래서 이제 남편은 허겁지겁, 여보, 오늘 좀 어때? 그러더라면 당신 여자 있지? 아, 암 걸려가지고 지금 그랬어 하면 유전자 꺼질 거야, 안 꺼질 거야? 그러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맨날 배탑하지. 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발급해줬구나.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간인지를 내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복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 이 말. 복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네.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을 내가 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미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발급해 주셨습니까?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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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여러분, 아, 나는 내가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 내 정도는 돼야만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주신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구원도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는 사람들. 즉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 줄 아직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 즉 나의 심령은 가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 애통하지. 나는 알고 보니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이름에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니. 그래서 그래서 자 새롭게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것을 깨닫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의 것이 바로 무엇이라?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못 깨달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천국 가면, 야, 당신도 참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오느라고 참 힘들으셨죠? 그런 사람들만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는, 천국 가서도 뭐요? 서로 폼 잡고, 명함 뭐 교환합시다, 이래서 하고. 그런 세상이네. 그건 천국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이유가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결국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된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 줄을 내가 몰랐다고 애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신을 네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너무 아파하지 마. 그래도 나는 부활했잖아. 우리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예,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역시 세술은 세 부대. 새로운 사고방식. 율법적인,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읽으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심령이 부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죠? 네. 이상구 이 녀석, 얼마나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지 한번 보자. 꽤 사랑이 많은데? 그럼 얘는 천국에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천국 시민권은 이미 발급됐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나가야지. 그것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암이 훨씬 더 잘 나요. 이런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씩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너무 가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함께 정말 모든 것은 나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정말 씩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